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진짜 아침이네요. 이제 박스야, 박스야입니다. 아, 금방 또 적응되네요. 이제 박스야로가, 박스야 뭐 어렵지 않아요. 야, 제가 지금 여기 북서울숲 지나고 있는데요. 야, 나들이, 응? 핸드크림 꼭 챙기시고, 손 갈라, 쫙쫙 갈라지니까, 저같이 장갑 안 끼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핸드크림 발라주세요. 안 그러면, 손가락 작살납니다. 아, 요새 라이브 하는데, 아, 또 라이브 하면서 은근히 또, 이 재밌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즐겁네요. 같이 이렇게, 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어저께 또 안타깝게 그 한 분이 그 소개소에다가 돈 내고 들어가셔갖고 또 그렇게, 어? 일 그만두시고, 뭐 차도 막 보니까 엄청 좋지도 않은 거 뭐 이렇게 하신 거. 물론 양쪽 회사 얘기를 다 들어봐,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이제 한 분 얘기만 들었을 때. 그렇죠. 근데 생수하는 분은 왜 냉탑을 해줄까요? 뭐 겨울에 뭐 마켓컬리를 하면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했다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런 거를 당하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이야. 사회생활 없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거기서 그렇게 입 바른, 응? 이걸로 속여가지고 그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사실 20, 뭐, 7, 8, 9이 뭘 알아. 30대 초반까지 뭘 알아. 진짜. 뭐,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0.1%입니다, 0.1%. 나머지는 다 똑같아. 진짜 몰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장사를 한다? 아주 나쁜 거죠, 진짜.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을까요? 부자 될까요? 난 그렇게 해갖고 돈 버는 사람들 부자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진짜 결국은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은 또 그렇게 당해, 언젠가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진짜 그냥 성실하게 벌어야 된다. 성실하게, 그게 제일 좋아요. 많이 바라지도 말고 그냥 내가 한 만큼, 내가 100만원치 일했으면 100만원만 받으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다, 뭐, 원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내 마음도 편하고, 신간이 다 편해. 아, 일을 씨, 100만원어치 해놓고, 어? 500만원어치를, 어? 원하니까 당연히 뭐가 삐뚤어지고, 어?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가 100만원어치 일했는데, 100만원어치, 어? 어? 받으면,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어? 내가 운수회사를 통해서 생수를 해. 거기서 나한테는 1,000원 준다고 했어. 근데 걔네가 나한테 1,500원, 어? 500원 받아가지고 500원 뛰기를 하고 나한테 1,000원을 주더라도, 아, 내가 1,000원 받기로 했으면 나는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 회사가 뭘 하든 이 회사 일 만들어 주잖아. 그럼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뭐든지 그냥, 어? 다 생각을 그렇게 해야지 신간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건데. 아,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젊었을 때 저처럼 맨날, 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렇게 살면요, 제 나이 돼갖고 개고생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게 돈 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뭔가 이렇게 자기의 역량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20대인데 몇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 운수업을 한다?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빌려서. 절대 맞지 않아. 차는 20대면 웬만하면 신용 나오잖아. 그냥 중고차 할부로, 쿨할부로 사면 돼요. 번호판은 임대를 해야죠. 번호판은 어쩔 수 없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번호판 안 하는 회사 들어가면 되잖아요, 또. 배남부와 받는 대로 가면 되잖아. 그럼 돈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러면 중고차 값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아니, 그 간단한 거를 왜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지 나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아니, 뭐, 넘버비에, 뭐, 어? 차량 값에, 거기에 소개비까지. 아니, 씨, 소개비 3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진짜?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진짜. 내가 웬만하면은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보니까 또 막 화가 나더라고. 야, 씨, 300만 원이 무슨 애기 이름도 아니고. 제가 300만 원 벌라면요. 박스를 5,000개를 날라야 된다. 5,000개. 네? 그래야지 300이 나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신중하게 일을 합시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 택배 일을요, 생수 배달, 택배 돈 보고 시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이 돈이 들어가는 일은요, 돈을 보고 시작하면 안 돼. 미래를 보고 시작하고 앞으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탑도 해보고, 뭔가 내가 자신이 없고 사회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리고 내가 뭔가 그런 게 없다, 무조건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하세요. 그리고 중고차 있잖아요. 중고차 알아보시는 분들 영상에서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중고차 사고 싶으면, 트럭 사고 싶으면 매매단지 가서 딜러들이 귀찮게 할 것 같죠? 아니, 거꾸로 딜러를 귀찮게 하면 되죠. 딜러가 막, 이건 없으니까 이거 사세요, 그러면. 아니, 전 됐어요. 저는 무조건 이것만 보여주세요. 아, 이거 없어요? 아, 그럼 전 그냥 다른 분한테 갈게요. 이렇게 탁탁탁탁 잘라갖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못하니까는 당하는 거야. 딜러한테 질질 끌려댕기고. 딜러가 등치 막 이만해갖고, 뭐, 씨, 어? 뭐, 문신 있고, 막 이걸로 뭐, 엘 한다고 거기에 쫄아갖고 말 못해? 그거는 뭐, 빙신 쪼다지, 뭐. 그렇게 해갖고 하는 거는. 그러면 할 자격이 아예 없는 거고.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 나는 포토 탑차 하이탑 보러 왔어요. 있어요? 없어요? 본부는요? 없어요? 아, 그러면 저는 그냥 다른 데 갈게요. 다른 분은 한번 있을지 모르니까 갈게요. 아, 손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좋은 거 있는데.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 그럼 저 갈게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 없다. 그러면 인터넷 엔카, 엔카나 뭐 이런 데 중고차 사이트 보고 전화해갖고, 그럼 무조건 또 걔네들 오라 그래요. 그럼 가요. 아, 이거 차가 금방, 뭐 며칠 전까지 있었는데 또 전화하시고 나서 없네요. 아, 그래요? 그럼 저 그냥 갈게요. 그러고 가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부딪히면은 답은 다 나옵니다. 부딪히는 것조차 귀찮다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면 돼. 근데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한다, 영상으로 보고 배우는 거는 그냥 재미입니다. 재미. 그냥 그러니까 제 말도 다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제 말도 그냥 재미로 보시고, 걸을 거는 다 걸으시고, 아, 그래도 얘가 얘기한 거 중에 이거는 좀 맞는 것 같다 싶은 거는 한두 개만 그냥 알고 계시고, 10개 중에 1개 정도 건지면 많이 건졌잖아요. 남이 안 가르쳐 주는 거 가르쳐 준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제발 부탁인데, 뭐 소개소 가서 뭐 300만원 주고 뭐 했다, 이때 막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못 만났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아직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일이 나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죽기 살기를 올해는 그거를 뽑겠다는 마음으로 붙어야죠. 어떻게든지 그 돈을 뽑아내고 그만둬야죠. 근데 그거조차 못하겠다 하면, 그러면 정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첫 스타트 시작부터 삐거덕대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 소개비를 주고 들어갔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거 할 때까지는, 뽑을 때까지는 붙어서 진짜 죽기 살기로 하십시오. 죽기 살기로. 그래야지 그거 뽑을 수 있어요. 3천만 원? 생수 배달해서 3천만 원 모으려면요,
진짜 미친 듯이 눈알 빠지게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요, 진짜. 그런, 그런 허위 광고, 과대 과장 광고에 속아서, 피해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우리 일하면서, 하루 또 저녁에, 라이브 하면서 풀고, 또 다음날 재밌게 일하고, 우리 그냥 그렇게 살자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영상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있으시면 많이 도와드리고, 아 내가 쿠팡에 가고 싶다 그러면 쿠팡 쪽 연결해 드리고, 아 내가 천일에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천일 회사 가면 되고, 생수는 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딱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소개서 안 가셔도 뭐 소개서를 그걸 한 이유가 진짜 보면 이 운수업 이거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없는 사람들 더 뒤통수 치고 막 이런 게 많아요. 물론 좋은 회사도 있지만 근데 10개 중에 내가 볼 때는 한 8개는 나쁜 회사야. 야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영상으로 돈 많이 번다는 거 믿지 마시고 직접 알아보고 하세요. 알아보고 정 모르겠으면 누구 오셔가지고 물어보시고,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또 백업 요원분들 계십니다. 선탑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 되면 제가 저희 회사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쿠팡 가고 싶다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하시면 되잖아.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벌써 나왔거든. 그냥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아, 또 흥분했네요. 아, 10분 지났네. 전 센터 도착했습니다. 오늘 토요일 열심히 일하고, 자, 상차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이따 저녁에 뵐게요.